대중에게 사랑받은 트로트 가수 문희옥의 역경과 후배들에게 냉철한 조언을 주던 모습이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녀와 솔직하고 호탕한 성격을 지닌 장윤정의 관계를 통해 가요계의 군기반장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시작해봅시다.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인해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예가 정통 트로트 가수인 문희옥입니다. 문희옥은 평소 가요계의 군기반장으로도 유명하며 후배들이 무서워하는 선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후배들에게 냉철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큰 역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옥은 1969년생으로 현재 54세이며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하여 은광여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1987년에 팔도 디스코 사투리 메들리로 데뷔한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 전라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등의 구성진 노래로 어린 층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트로트 예능계로 데뷔한 것도 화제가 되었고 데뷔 일주일 만에 360만 장이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사랑의 거리 강남 멋쟁이 등 노래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각종 가수상을 휩쓸면서 가요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녀는 정통 트로트를 고조하는 데에서도 성공하여 이미자와 김연자, 주현미를 이어 트로트의 계보를 이어나갈 만큼 크게 촉망받았습니다. 반면에 문희옥은 가요계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할 정도로 위엄을 갖추고 있으며 엄격한 면모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평소 솔직하고 호탕한 성격으로도 알려진 장윤정은 문희옥의 군기반장 역할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도전 천국의 문희옥에 출연한 장윤정이 문희옥 선배에 대해 아주 쿨한 성격이에요. 쿨하게 욕까지 잘하세요. 라는 농담을 하였고 이는 뼈가 있는 농담이었으며 장윤정과 문희옥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농담이 내포하는 뜻을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SBS 좋은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장윤정은 문희옥의 성격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장윤정은 문희옥 선배님도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하셔서 저를 보면 비슷해 보이셨나 보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좀 많았다며 문희옥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으나 또한 문희옥 선배님이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희옥은 제가 좀 까칠하다. 성인 가요계의 군기반장이라고 솔직히 차평하기도 했는데요. 라며 솔직하게 자신의 성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옥은 장윤정에게 음악에 대한 것에 대해 선배다 보니 데뷔 때부터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 후배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아닌 척하는 표 다 보인다며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장윤정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장윤정을 따로 불러서 자만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장윤정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조언을 한 것이지만 실제 후배들에게는 엄하게 군기를 잡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문희옥은 유독 후배들에게 엄격하고 냉정한 조언으로 유명하며 자신의 소속사 후배에게도 잘못된 조언을 했다가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문희옥은 연예계 생활 동안 선배 주현미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주현미와 두 사람은 서로 애틋했으며 주현미에게는 특별히 아끼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 후배인 A는 주현미의 오랜 팬으로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주현미는 A를 많이 아껴서 자신의 딸과도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A가 가수의 꿈을 향해 나아가자 주현미는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렇게 A의 데뷔를 돕던 과정에서 주현미는 돈독한 친분이었던 문희옥의 소개로 소속사 대표인 김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현미가 소속사에 소개받았던 그 소속사는 참 이상했습니다. 우선 A에게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홍보비, 보컬 트레이닝, 음반 발매비, 매니저 월급 등으로 총 1억 5천여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러한 잡다한 비용들까지 모두 청구하여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의 사용 출처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문희옥과 주현미의 관계는 오히려 손상되었고 A 또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현미의 후원과 친분을 기대하며 시작했던 가수 생활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희옥의 조언과 소개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아버지인 주현미의 아들인 A는 소속사 대표인 문희옥에게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속사 대표이자 A를 맡아주던 매니저인 김씨는 A를 자신의 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대표는 A의 몸을 직접적으로 만지며 저질러온 언어폭력으로 인해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버지는 분노에 사로잡혀 소속사 대표 김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문희옥은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A는 소속사 대표에게 당한 일들 이후 문희옥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문희옥은 A를 위로하거나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담한 태도를 보여주고 오히려 사실을 숨기도록 협박하였습니다. 이런 녹취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문희옥은 큰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녹취록에서는 문희옥이 협박적으로 말하며 해봐 얘기해서 다 불어버리세요. 사장님은 형사에게 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해 여러 가지로 일이 크고 너 도와주려고 했다가 주연미연이도 크게 다친단 말이야. 진실 하나 까발려서 너희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주현미는 무척이나 화가 나고 격분했습니다. A는 트로트를 매우 좋아하고 문희옥의 지지와 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못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느끼며 갑작스러운 실망과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결과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과 수많은 팬들은 아직까지도 실망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옥은 이 사건으로 인해 40년 가수로 쌓아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활동 중지로 인해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가요계 선배로서 그간 아끼고 사랑한 후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조언들이 서둘렀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문희옥은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여 가슴 아픈 가정사와 아들에 대해 밝혀냈습니다.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문희옥은 7살 때 부친을 잃고 큰언니가 엄마처럼 자신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큰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문희옥은 언니가 동생을 보호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게 영향이 컸다고 말하며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큰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연이어 막내 동생이 35살 어린 나이에 부정맥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후배 사건과 관련해서는 억울했지만 기다리자 진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자 무혐의가 답이다라며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문희옥은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아들이 루머로 인해 고통을 받아 이자까지 했다고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문희옥은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의 엄마가 후배 돈을 사기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후배의 심려와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 결과 후배는 이러한 지지와 따뜻한 위로의 말로 인해 노래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활동 결과도 긍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문희옥은 그동안의 힘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며 냉정한 현실 판단만큼 중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한마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자신의 말과 언행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말들을 피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늘 신중한 언행으로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삶의 쓴맛을 잠시라도 더 덜게 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